천진산 새로 비가 개인 뒤에 천지는 말래추라 하늘 띄우는 저녁 노을이 짙은 가을이다 이 말이야. 네. 사람의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 자신이 보이질 않아요. 명월은 송관조한데 춘천은 흑상이라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에 비친대. 달도 소나무 사이에 비치는 달하고 소나무에 걸려있는 거하고 이 창문에 걸려있는 달하고 그냥 허공에 그냥 구름 한 점 없이 달려있는 것하고 달라요. 예. 난 저 불국사에서 아침 꼭 예불 하고 나는 그 백윤교 운제 그 계단에서 내 나름대로 암송하는 게 있는데 며칠 전에는 장맛비가 새벽에 예불 하고 나서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혼자 그렇게 글을 외우는데 아이 뭐가 환하더라고요. 꽤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달이 통굴게 내 머리 위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또 비가 그렇게 억수로 쏟아지는데 또 달이 그렇게 걸리고 달이라고 생각하니까 없어지고 법당에 와서 절하면서 내려오는데 부처님도 방광을 하고 황금색으로 다보탑도 석가탑도 방광. 우리 정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를 하지 않고 탐진죄 상에 맥혀 있는 사람은 절대 어떤 우리 정신에 넓고 맑고 광활하고 광명적인 걸 느끼지를 못해요. 단식하는 사람들은 사흘 굶고 일주일 굶고 보름 굶고 20일 굶은 사람 맛이 다 달라. 오래 할수록 더 정신세계가 신비스러운 게 보인다. 이상 사람들은 먹고 자고 테레비고 먹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물욕의 세계가 우리 정신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물질에서 나중에 남는 건 병뿐이야. 병뿐이야. 보세요. 왕유가 전혀 안 보이죠. 완전히 뭐 저 소련에 가면은 저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연주 같은 그런 치지는 소리. 내가 음악을 모른다고 이제 웃어요. 스님들. 우리 정념스님, 법념스님 또 웃는다. 분위기가. 나도 한참 첼로 많이 들었어. 한 3, 4년. 그건 내가 두부를 좋아해서 많이 들었어. 근데 이게 선시라. 이게 선시. 산하고 물하고 달하고 전혀 인간하고 어울려져 있는데 모습이 각기 분산돼. 그렇지만 달은 달이고 왕은 왕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도루를 스치는 그 물의 리듬이 우리 깨달음 하면서 일어나는 그 리듬이 너무너무 맑고 청정하고 원래 이런 모습이야.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이 끝나지만 마지막에 일체 유의법 여 몽환통 부처님 얘기를 하지만 역시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사자유 설법을 하고 계시고 진리를 그대로 표현하고 계시고 이 우주에 충만된 제일 밝은 모습이라고 깨달았을 적에 말이 없는 그런 부처님의 법문을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읽으면서 가교가 돼서 이해됐을 때 그때 금강경도 들어오고 세상 살아가는 신명이 병도 없어지고 그게 우주 기운이고 청정한 기운인데 그게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내 몸과 안과 밖에 이렇게 충만됐을 적에 마음만 내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왕사도 할 수도 있고 불국토를 건설할 수도 있고 시를 쓰고 문학을 해서 역사적 창조를 할 수도 있고 이 금강경이 전부 육조스님도 불국토를 불교 역사를 규봉스님도 야부스님도 부대사도 종경스님도 전부 다 그런 분이야. 예. 이거 하나 알아가지고 불국토를 건설하고 역사를 창조한다. 무한한 그런 시간 그런 공간 속에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하루를 살더라도 편치 않아요. 명월은 소나무 사이에 비치고
맑은 샘물은 돌흐를 스쳐 지나간다. 그거 이해되면은 한사님이서 무슨 저 막 온갖 장비 다 동원해가지고 히말리아는 어디 올라가가지고 뭐 정복을 했니 뭐거니 내로 다 눈에 파묻혀 튀지지 그게. 자연은 부처님 모습같이 항상 공경하고 두려운 생각 공경하는 생각.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석굴암 상봉에 저번에도 올라가니까 웬 여자들 그 시부렁거림지 두 시간 동안 끝도 안도 없이 있어. 가만히 들어보면 만날 지금 남편 숭보는 거. 집에서 해야지 왜 산에 올라. 그 교육이 안 돼서 그래. 법정 선생님 책임이 많아. 경주에 계시면서. 봐요. 주컨의 귀안이라고 대나무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니까. 망천장 자기 자복에 앉아서 대를 보르게 앉아있지만 대나무가 사각사각 들리니까 빨래 빨고 가는 여자가 빨래 다 빨고 빨래를 머리이고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구나. 이게 이 세상에서 더 맑고 청정한 저런 리듬이 어디 있어요? 저런 리듬이. 응? 여기에 대해 어디 무슨 뭐 천자가 있어, 노무현이가 있어, 정조인이가 있어, 뭐 저 싸움자라는 부시가 있어. 뭐. 네? 이게 세계 일화야, 이게 세계 일화. 응? 이거 냄새만 맡아도 정치하는 건 천하 쉬운 거야, 그게. 응? 이 세상은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해야 된다면 그날로 끝이라고. 그날로 끝이야. 설령 자기가 생각하던 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게 말로가 좋지라. 예. 모습 없이 백성들에게 세계 분산시켜서 파쳐버리고 자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야지. 무슨 대통령짜리 뭐 연금이니 뭐니 하거든요. 아무거니. 나는 우리 사제가 병신이에요. 예. 다 병신이라 걔는. 40년 날 애를 미겠는데 시흥 법룡사 그 우리 스님하고 나하고 만든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3층이 불타가지고 아주 싹 사라져버리니까 너무 황당하다. 황당한 게 아니라 코피가 터져서 잠이 안 오고 내가. 그런데 이야 내가 접창팔자가 최고구나. 대웅전에 난 석가래만 있으면 가서 사니까 이렇게 시부렁거린 걸 좋아하니까 그것만 해주면 한 달 해주면 모욕비하고 병원비는 다 생기니까. 이야 허무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왜 해필 덕기 법융사가 그렇게 불이 탈까? 내가 내 체취도 많이 묻어있는데. 대나무가 흔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대나무 사각사각 소리가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데요. 대나무 부는 대나무 속에 오해가지고 낮잠 잡아요. 꿈도 왕유 꿈도 꺼지고 200이 투복 꿈 꺼지고 그냥 왕마일이 꿈이 사각사각 살아. 세상은 알고 봐야 돼. 깨닫고 봐야 돼. 밥만 먹고 뭐 그냥 살고 뭐 사는 게 아니야. 알아서 부모 노릇도 제대로 하고 가정도 제대로 두르고 참으로 이거다고 할 적에 정치도 한번 해보고 남을 위해서 보수 노릇 한번 해보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꽉 맥혀가지고 무릎 뜯고 싸우다가 평생 끝나. 연동의 하우지라 대나무와 연이 어울립니다. 연잎파리가 둥근 연잎파리가 동이란 말은 움직이니까. 그게 왜 움직이겠어요? 밑에 배가 지나가니까 파란 물결이 파란 물결만 흔들리니까 파란 잎이 흔들린다. 이게 우리 마음이 가장 깨끗하고 정화가 돼서 일상생활에 가서 커피를 먹을 적에 친구 만나서 대화를 할 적에 이런 게 이렇게 맑은 것이 묻어 나와야 돼. 이게 꼭 무슨 무슨 연꽃밭에 가가지고 쳐다보고 뭐 무슨 배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미동이 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에? 우리 일상생활로 가져와서 처먹을 쉽게. 이게 왕유시예요. 전혀 왕유라는 자신은 없어요. 소위 춘방을 봄의 아름다움은 끝나는 것은 수의 봄의 뜻에 맺혀버려.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봄이 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름이 와서 실력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에 눈이 내리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것을, 예. 그러니까, 수의 춘방을이란 말은 나는 시간과 공간 개념 밖에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저 10년의 연못 밖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왕위의 모습이나 부처님이 고향 잡수시고 탁발하고 자리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나 똑같은 것. 응? 여기에는 시간이라든가 공간이 존재하지를 않아. 응? 왕소는 자갈이다. 왕소는 자기 제일 이상의 사랑왕사는. 예? 춘천은 연연녹한데 왕소는 기불기다. 봄이 오니까 그 꽃도 피고 풀들은 그렇게 파랗게 우거지고 그러는데 봄이 왔으면 보고 싶은 그 사람도 봄에 와야지. 왜 꽃은 피고 저렇게 풀이 파랗게 우거지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은 안 오냐.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니에요. 나도 많이 기다려봤지만 나는 기다린 것이 뭐 여자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초계 선생님한테 이 세상에서 내 모를 걸 가르쳐준 스승은 그분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가버리니까 제사 지낼 때 마음이 섭해서 그런 거야. 내가 누가 보고 싶겠어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못난 얼굴에 누가 만나 죽었어요. 보안성 그래 안 그래? 왜 혼자 와? 수의 춘방을 시간대나 공간대는 어차피 오면 가고 에? 가면 오는 것인가? 그 몇 개 버려? 똑똑한 놈은 똑똑한 놈들은 몇 개 버리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몇 개 버리고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물은 물을 산은 산대로 그냥 흘러가던 몇 개. 그냥 한 모습으로 적응해서 나도 같이 흘러갈 뿐이야. 이게 금강계에서 이제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제 집착하면 그대로 이제 지옥이라 그래. 응? 금강계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왕소는 스스로 가히 내 의지로 유, 항상 내 주인공은 떠나지 않고 그 부처님 자리, 자복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나 자기 주인공은 항상 자가합니다. 예? 스스로 가히 머물만 하고 머무르고 항상 청정한 진리 모습은 먼데 있는 것이라 항상 나와 함께 더불어 있다. 응? 이게요, 이게 왕의 대표적인 네. 가을 색깔을 그려놓은 덩그렁 빈산 새로 비가 개인지 하늘은 저녁 노을이 짙게 찾아오는 가을이다. 명월은 소나무 사이에 비치고 청천은 석상이라. 동양의 시는 청풍하면 명월이 따라다녀. 명월하면 청풍이 따라다녀. 네? 구름하면 달이 따라다니고 달하면 구름이 따라다녀. 네?